단독 전원주택을 꿈꾸신다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필수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권하는 주거독립 형태는 바로 이겁니다. LH 땅을 산다, 직접 집을 짓는다. 아, 타운하우스 아니고요. 집장사집 아니고요. 딱 저 문장 그대로가 베스트란 얘기죠. 아, 물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답사를 다니기도 하는 것이죠.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LH 땅이란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고를 때 조심해야 될 건 뭔지, 마지막으로 이 땅 어떻게 확인하고 찾고 계약하는지 등등, 그야말로 LH 땅, LH 단독 필지의 모든 것들을 홀라당 벗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산을 보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예쁘다. 전원주택 마을 만들면 딱인데, 평지로 만들고 쪼개서 나눠 팔면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은 땅을 사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쪼개 팔았습니다. 그 후 거기에 집들이 올라왔고 얼마 안 있어 예쁜 마을이 생겼답니다. 끝! 아주 아름다운 동화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단독 전원주택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짧은 이야기를 복습해보죠. 여기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산은 미개발지를 말하죠. 전원주택 마을 만들면 딱인데, 평지로 만들고 쪼개서 나눠 팔면 되겠어. 이 사람의 정체, 어려운 말로 시행사라 부릅니다. 이 시행사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 대표적으로 LH고요. 또 하나는 일반 사기업, 민간인입니다. 결국 LH 땅이다 하면 이 사람, 시행사가 곧 LH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땅에 아무런 출처가 없다 하면 그냥 민간 시행사다. 그래서 그 사람은 땅을 사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쪼개 팔았습니다. 여기서 평평하게 만드는 걸 시공이라고 하죠. 이걸 행하는 사람을 시공사, 또 요쪽에 파는 걸 분양이라고 합니다. 요게 말하자면 분양업자. 그 후 거기에 집들이 올라왔고 예쁜 마을이 생겼답니다. 끝! 여기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핵심만 딱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주거전용 택지 시행사는 딱 둘 중 하나다. 국가, LH냐 또는 민간이냐. 자, 그럼 이런 LH 땅,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무슨 소리야? 가격이 제일 비싸던데. 맞습니다. 근처 다른 땅하고 놓고 보면 진짜 금값이죠. 여기서는요, 딴 게 아니라 최초 분양만 놓고 말씀드립니다. 그 뒤로 손바뀜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아,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고요. 자, 근데요, 초심자분들은 이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LH 땅은 이따 정리해드릴 LH 홈페이지에서 최초 분양 당첨된 금액이 가장 쌉니다. 이후 주인이 바뀌면 바뀔수록 금액이 계속 올라가죠. 왜? 사람들이 조금씩 마진을 붙여 붙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 땅 장사를 LH 본인들도 한다는 거. 보류지 또는 유보지라고. 땅값이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묵혀두었다가 돈 필요할 때 알사탕처럼 하나씩 하나씩 꺼내 파는 작전이죠. 그때 가격은 완벽하게 주변 시세랑 똑같습니다. 에이, 그래도 국가에서 파는 건데 좀 싸지 않을까나. 천만에요. 저도 처음엔 놀랐다니까요. 본인들도 좀 남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암튼 이 땅들도 홈페이지에 간혹, 아니 수시로 뜨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갈 때 그 사람의 기본 정보를 스펙이라고들 하죠. 이 단독 전원주택 땅에도 이 스펙이 있는데, LH 땅은요, 그게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도시가스, 오폐수 직관, 전기 지중화, 각종 통신사 연결 등등, 평소 우리가 아파트에서 기본으로 누리던 것들이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아니, 뭐 이건 그냥 대한민국 땅 어디에나 기본으로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아파트 생활만 하셨던 분들은 이 기반시설 스펙들, 이게 진짜 무슨 짜장면 단무지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나와서 돌아보면 알 겁니다. 아, 아파트에서 누렸던 그것들이 진짜 귀했던 거구나. 그래서 LH 땅, 나라 땅, 나라 땅 하는 거구나. 이 기반시설 스펙들, 딱 요것 때문에 LH 땅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엄청 커요. 특히 난방,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은 LPG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또 요것들요, 최근 분양하는 땅일수록 훨씬 더 컨디션이 좋습니다. 역시 니즈가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예전에 좀 부족한 땅들은 뭐 그냥 냅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전에 살던 주민분들이 의견만 잘 모으면 언제든지 더 좋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충될 수 있습니다. 왜? 땅의 최초 판매자와 도로 주인이 LH, 국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죠. 따라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이런 때는 좋다니까. 실제로 저희 동네만 해도요. 전에는 여기 KT, 국가통신망만 들어왔어요. 딴 건 다 안 들어왔죠. 근데 몇 년 전에 주민들 동의로 안 들어오던 LG텔레콤 통신선이 쫙 깔렸고요. 그러면서 낡은 도로도 한꺼번에 싹 갈아주었죠. 아, 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여기선요 복잡한 도로 지분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도로 지분! 관심 있는 분들이야 이미 잘 아시죠. 마을 도로를 공동으로 내면서 내 땅 일부를 떼어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원래 땅이 120평인데 도로 지분 10평 빼고 알 땅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요 일반 사기업들이 쪼개 파는 땅들은 이 지분 비율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디는 10%, 어디는 20%, 만내, 정내, 하여간 초심자분들은 요 대목에서 머릿속 회로가 확 꼬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LH는 그런 거 없어요. 도로 자체가 그냥 나라 거니까요. 아니 그럼 복잡한 지분 같은 거 계산할 필요 1도 없고요. 평생 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고 또 어디 고장나면 고쳐달라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얼마나 속 편해요. 이건 그냥 얘기만 해선 몰라요. 딴 데도 가보고 여러 곳을 본인이 직접 돌아다녀보면 대번에 느끼실 겁니다. 어떤 데는 그 찾기 어려운 편의점이 여기선 코너만 돌면 바로 튀어나오죠. 초등학교도 코앞이요, 공원에 마트에, 심지어 수복에 지하철역까지 완전히 신도시 계획도시라 용도에 맞게 구획이 딱딱. 어디는 학교, 어디는 상가, 어디는 공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바라는 웬만한 인프라는 알아서 이미 세팅이 되죠. 따라서 LH 땅에서 인프라,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이런 생활 인프라야 따로 볼 것도 없고요. 대형마트 종합병원 같은 대형 인프라 접근성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LH 땅의 진가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입지, 위치 선정이죠. 다른 사기업들 단독 전원주택 용지는 정말이지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산 꼭대기, 논 한가운데, 공장 창고 옆, 공동묘지 뒤. 아니 그 창의성에 정말이지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죠. 주변에 접합도로가 있는지, 생활 인프라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뭐 1도 관심이 없고요. 여기 전원주택 올리면 잘 팔릴 거야 하는 대표 본인만의 개똥 철학이나 주변인들 목소리에 그냥 땅부터 일단 파재끼죠. 또 거기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제가 가서 좀 씹으면 나는 행복한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고 아이고야 요즘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지난 답사 영상들이 그 명확한 증거니까요. 시간 날 때 한번 120몇 편 빠르게 돌려보세요. 하지만 LH 땅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아무리 뭐 요즘 사기꾼 소리 들어도요. 일단은 공채로 들어가신 분들,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나라가 세운 10년, 20년 계획에 맞춰서 딱딱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입지를 선정하고 토지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신도시다, 고속도로 난다 이러면서 싹 다 뒤집고 나가란 마라 뭐 이런 일은 아예 없죠. 아니 오히려 그 반대죠. 주변에 뭐가 이렇게 새로 들어오기가 참 좋습니다. 왜? 이미 도로, 상하수도, 통신 같은 기반시설이 다 잘 세팅되어 있어서 여기서 땡겨다 끌어쓰기 참 좋으니까요. 별 생각 없이 한 10년 살았는데 아니 느닷없이 옆에 비는 땅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네, 지하철이 깔리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로또 맞은 격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시끄러운 지하철 차고지나 각종 발전소 같은 그런 국유 시설물들도 생각지도 못하게 덤펑덤펑 잘 들어오곤 합니다. 크면 클수록 잘 팔리는 건 뭘까요? 근데 땅은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잘 팔립니다. 덩어리가 크면 아무래도 살 사람이 딱 제한적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요 LH 땅도 크기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작게는 60에서 75평, 좀 크다 싶으면 90에서 120평 정도죠. 요런 사이즈 제가 얘기만 이렇게 딱 꺼내도 연배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바로 젓습니다. 널따란 마당에 대형 차고지나 수영장 또는 수목원 같이 커다란 원예 시설 같은 걸 기대했건만 이렇게 코딱지만해서야 텃밭 하나 할래도 집을 갈아엎지 않는 이상 너무 사이즈가 안 나온다. 어르신들 불만이 제일 큰 부분 중 하나죠. 하지만 반대로요. 바깥에 나가 일하기 두려운 분들 또는 아이가 있는 젊은 분들께는 차라리 이런 곳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사이즈란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한 문제입니다. 건폐율, 한자로 덮을 폐를 씁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땅을 건물이 덮고 있는 비율 정도를 말하죠. 그럼 이게 높다는 게 뭔 뜻이냐? 건물을 땅 위에 넓게 펼쳐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쉽게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땅은 전부 다 철저한 국가의 통제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바로 그것이죠. 해당 토지는 딱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법률로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건데요. 그 중에서도 단독 전원주택 땅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 계획관리 또는 보전관리입니다. 보통 계획관리는 건폐율 40%, 보전관리는 20%. 근데 지금 얘기하는 LH 땅은 전부 다 계획관리. 땅이 100평이다 하면 그 위에 건물이 최대 40평까지 허락된다, 그 뜻이죠. 어라? 집이 40%면 마당이 60%니까 널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집과 집 사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이 정도면 빌라촌이다, 다닥다닥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더군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간 집 간격이 좁다는 건 솔직히 인정. 이것이 건폐율 40%의 함정입니다. 집은 좀 넓게 지을 수 있어도 집간 간격은 헬이다. 자, 그렇다 보니 어떻겠어요? 옆집 술 먹고 떠드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개 짖는 소리, 당연히 온 사방팔방 전달이 쉽겠죠. 아니 사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 가뜩이나 서로 인사도 않는 사이라면 바로 큰 소리 나오고 현피듯 경찰 출동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까 건폐율 문제랑 맞물려서 자동으로 자꾸 거론되는 게 바로 이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땅이 원체 작다 보니 미국처럼 집간 간격 넓게 넓게 막 이렇게가 어렵죠. 위에서 보면요, 진짜 딱 조그만 도시락 깍두기처럼 종종종종 썰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동네가 점점점 늘고 있죠. 예전보다 더 사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집마다 담장들은 더더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동네가 전원 마을 같지 않고 어디 무슨 테헤란로 빌딩 숲 같기도 하고 말이죠. 반대로 보전관리 지역은 건폐율 20%니까 마당 80%, 이웃간 간격이 넓어서 프라이버시 걱정이 여기보단 조금 덜하겠죠. 이것도 많이 안타까운 것 중 하나입니다. 앞에 나무라도 좀 있는 데는 그나마 낫죠. 어떤 곳은 거대한 성벽 같은 빌딩이나 아파트가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들에 포위되어 있으면 조망은 둘째치고요, 그저 프라이버시 걱정만 앞서겠죠. 자, 근데 요게 참 처음부터 다 알고 들어온다는 게 함정이죠. 저런 복합시설이나 공동주택은 이미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만 답사를 다녔다거나 또는 본인이 상상력을 발휘했더라면 충분히 예상되는 그림이었을 텐데, 나중에 실제로 다 들어오고 나서 함께 살게 되니 그때부터 불안하다, 갑갑하다, 아우성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LH 땅들이 대체로 다 이래요. 어느 하나 탁 트인 조망을 못 봤어요. 뭔가에 꽉 막혀 있고 커다랗게 둘러싸여 있고 그냥 복작복작하고 집 안에서 창밖을 앞만 돌아봐도 참 눈 둘 데가 없습니다. 단독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조망인데 말이죠. 자, 현실이 이런데도 굳이 나라 땅, LH 땅을 고집하시겠다고요? 역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로망파가 아니라 실속파. 하지만 요 땅 볼 때는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려 세 가지씩이나. 단독주택 용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긴 전부 8할 이상이 다가구죠. 제가 다가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단독은 단독, 다가구는 다가구, 이렇게 딱딱 서로 분리돼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낫다, 그 얘기죠. 아니 근데 어떤 데는 예쁜 단독들만 쭉쭉 올라오고 또 어떤 데는 이런 데가 내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다 하냐? 아니요, 알 수 있습니다. 최초 분양의 경우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헷갈리면 무조건 LH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돼요.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줄 겁니다. 아님 이미 분양 끝났고 집들이 하나 둘 올라온다? 아 그럼 차라리 잘 됐습니다.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세요. 만일 어느 한 집이라도 다가구로 올린다? 그럼 거기는 다른 집들도 금세 다가구로 뒤덮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냐, 주변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게 기본이니까요. 옆집도 다가구니까 나도 오케이 꽝! 아주 쉽겠죠. 단 마을 자체적으로 이를 통제할 협의나 어떤 규약이 존재한다면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얘기는 차라리 더 빠르죠. 될까? 너 절대 안 돼. 바로 답 나오니까요. LH 택집 분양이라고 해서 가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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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올시다. 무조건 한 번이라도 둘러보고 청약 넣으셔라.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암만 지도가 좋아졌다곤 해도 이상하게 경사로는 화면에 잘 구현이 안 됩니다. 막상 가서 보면 모니터로 볼 때하고는 엄청 가팔라서 놀란 적도 꽤 많죠. 또 주변에 군부대나 송전탑, 축사 같은 건 이 모니터가 암만 커도 여기선 전혀 짐작도 못하죠. 뭐 물론 LH 홍보물에선 주변 지역도 나중에 추가 개발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진 아무도 모르죠. 아니 정권 바뀌면 잘 해오던 것도 그냥 엎어지는 나라인데, 따라서 꼭 청약 전에 한 번이라도 직접 둘러보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단독 전원주택 짓고 들어가 살기까지 가장 힘들고 지난한 과정, 바로 이 땅 구하기라는 걸요. 땅만 구하면 집 짓기는 뭐 팔할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만 해도요 땅만 9개월 찾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정한 땅, 청약 한 번 떨어졌다고 거기서 그 동네는 끝! 바이바이! 안녕! 아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고요. 정 그 동네가 마음에 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날 잡고요. 근처 동네 부동산을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당첨 이후 잔금까지 다 치르고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시 내놓은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약간의 플러스피를 감수하더라도요. 이 동네를 놓치기 아깝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부분까지 고려해보라. 그 뜻이죠. 참고로 원주민 딱지라 불리는 이주자 택지 관련 딱지는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괜히 이런 불법적인 부분까지 넘보지는 마시고요. 이런 LH 땅 대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찾아볼까요? 다짜고짜 부동산 문 열고 알려주세요. 아니죠. 지금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물건 보는 방법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즐겨찾기 하세요. 또 휴대폰 앱 LH 청약센터도 꼭 깔아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크고 넓은 PC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LH 청약센터를 누르고 왼쪽 위 녹색 네모에서 돋보기 모양 분양 정보 클릭. 이제 최근 게시된 분양 공고문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따라오세요. 지역란에 경기도 또는 해당 지역, 상태는 패스, 공고명에 주거 전용을 입력. 자, 깔끔하게 정리되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양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거, 제목 밑에 있는 요걸 받아보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주소나 크기, 가격까지 세부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다른 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자료도 확인 가능하고요. 아니 난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전화번호 떡하니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쏠쏠한 정보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계획 토지를 눌러보면 2023년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걸 알 수 있고요. 아, 요게 작년엔 브로셔였는데 이번엔 엑셀로만 한 모양입니다. 또 FAQ로 들어가서 검색어에 토지를 입력하면 우리가 굳이 전화로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요. 휴대폰 앱을 이용하면 관심 고객 로그인으로 등록, 관심 지역을 최대 3군데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공고가 뜨면 자동으로 알림까지 받을 수 있어 참 편하답니다. 이 영상 단독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맨 처음 보고 기초 지식을 쌓기에 가장 훌륭한 영상이다. 그래서 전공 필수 교양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요. 여러분의 주거 독립을 위해서 발벗고 뛰겠습니다. 주거 독립 만세!